안녕하세요. 빡쌤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스름하죠? 자, 이런 날씨를 겨울 날씨 같다 하죠? 자, 오늘이 겨울 날씨입니다. 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잘난 대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는 이분, 이서진. 이분은 왜 결혼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의 사주를 살펴볼게요. 자, 이분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2살입니다. 자, 옛날 같으면은 정말 임금님들은 50 전후에 다 돌아가셨죠. 임금님뿐만 아니고요. 다 우리 뭐 조선 이전의 조상들은 다 그랬죠. 자, 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하고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이산할 때 정조로 나왔죠. 그때 전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자, 이분은 축월, 축은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의 을목이군요. 자, 겨울의 아래위로 을목입니다. 자, 근력입니다. 강한 고집이죠. 간녀지동이니까, 내 색깔이 같으니까 얼마나 강한 고집을 나타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을목은 유연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집을 꺾어야 할 때는 팍 엎드린다고 할 수가요. 고집을 꺾어버리는 그런 유연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을목은 이 여름에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생육되죠. 자, 이 을목은 음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죠. 녹광세병사묘절대야 생욕대 여름에 힘을 받기 시작하죠. 풀이파리들은 자 그런데 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 축은 또 갑목이 겨울에 힘을 받기 시작하죠. 자 갑목은 묘살입니다. 녹광세병사묘절대야 생욕대 자, 그러니까 겨울에 갑목 형님이 들어오면은 이 많은 재성을 탈제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 축월의 을목은 힘이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갑목 형님, 자,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갑목을 고사시키면 되지 않나라 할수 있는데 이 타고 올라가는 것도 여름에 올라갈 수 있죠. 여름에 내이 을목이 힘을 받으니까요. 자, 겨울에는 힘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자, 녹광세 병사, 새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관계가 새의 관계죠. 자, 을은 음입니다. 자, 이 빨간 줄이 음이고요. 파란 줄이 양입니다. 자, 이 쇠의 관계는 요 자리네요. 빨간 색깔 쇠가. 자, 힘이 굉장히 떨어지죠. 음은 이렇게 50 넘으면 급속하게 이 몸이 쇠락합니다. 이 남자들은 50대가 이래 힘이 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 을목, 이 쇠의 관계. 자, 양의 쇠는 강하지만 음의 쇠는 완전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힘이 약합니다. 자, 그런데 요 겨울, 요 축토죠. 자, 겨울에 이 토가 맞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겨울은 수니까 수를 막아주는 토극수. 이 찬바람, 겨울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토가 들어오면 좋죠. 자, 토는 이분한테 목국토 하니까 재성이죠. 자, 이 재성, 기토의 무덤이 또 축이죠. 요 음이니까.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녹광세 병사 묘. 자, 축과 이 묘의 관계입니다.
자, 이 재성이니까 밑에 내 재성도 있고 밑에 돈 창고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큰 부자죠. 돈 창고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도 또 토가 이 창고 토를 또 제공하니까 창고가 엄청 크겠네요. 자, 이분은 연기자시니까 나 자체가 이 묘도 천간으로 치면 을이죠. 자, 을이란 것은 굉장히 몸이 유연합니다. 자, 몸 행동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잘하죠. 뭐 스포츠나 뭐 스포츠 같은 운동선수도 해당되고요. 연기자도 거의 몸으로 눈, 손, 발, 뭐 손, 입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죠. 자, 나 자체가 연기자입니다. 자, 을목이고 지지도 면이 을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을이 힘을 받을 때는 여름이다 했죠. 자, 여름에 내가 여기서부터 생욕에 힘을 받기 시작하니까 내 사주 원판은 추운 겨울이지만 사주에서 여름이 오면은 힘을 받기 시작하겠죠. 로 4, 5, 미. 자, 30대 후반에서 40, 50대 이때 자, 요 여름이 올 때, 이 4, 5미 계절이 올 때, 자, 이분 을목은 힘을 받겠습니다. 자, 대신 갑목은 조금 힘이 떨어지겠죠. 자, 갑목은 요 여름에는 자, 물이 없어서 뿌리에서부터 말라 비틀어 죽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리고 재성, 뭐 돈도 돈이지만 이분은 미혼이시니까 근데 재성이 투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성을 밑에 이 재성과 축의 관계는 묘의 관계죠. 자, 묘는 요 자리잖아요. 자, 이땅 밑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드러난 모습이고요. 묘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할까요? 아니면 정신 영역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알 수는 없지만 이분 재성이 아마 이 묘의 관계니까 묘는 뭐남 눈에 띄지 않는 뭐 숨겨져 있는 관계니까 자, 숨겨져 있는 여자가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뭐 드러나지 않는 지지에 또 여성이 있고요. 자, 이 여성은 기토와 또 양의 관계죠. 양은 조금 힘이 조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초반에는 드러나는 여성과 사귀다가 자,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다음 여성은 드러나지 않는 여성과 뭐 함께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만 본다면요. 자, 이분 겨울에 요 축이 겨울이죠. 해자축. 겨울에 을목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할까요? 약할까요? 굉장히 강하죠. 자, 저희 아파트 시멘트 돌 사이에 피어나는 묘목이라 할까요? 을목이라 할까요? 화초죠. 풀이파리 풀이죠. 자,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겨울인데 이돌 틈으로.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 화. 자, 날씨만 따뜻하면 화만 있다면 온도만 있다면 이렇게 풀이파리 을목 묘목이 꽃을 피운다. 그죠? 겨울에도. 자, 이처럼 이분 겨울생의 묘목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겨울만 대운에서 들어오면 꽃을 피우겠죠. 자, 이분 요 사오미 때 아마 굉장히 연기자로서의 꽃을 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 자, 이사날 때 열심히 봤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이 오, 대운에서 오가 들을 때이 갑, 겁재 형님을 아마 이렇게 형님을 타고 올라와서 이 햇볕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갑목 형님은 이렇게 내 을목이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면 갑목은 끝내는 고사하죠.
자, 그러니까 어른 이 관목의 희생하에 내가 큰다라고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